제11화 예비신부 미도. 다음날 아침, 이른 아침 식사를 마친 한소호의 부예는 다시 한자리에 앉았다. 한소는 부예와 호예에게 깊이 캐물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 이끌어냈다. 부예는 고향을 떠나온 후 마음속에 지녀왔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 마침 고향의 친한 형 기수도 만났겠다. 그를 통해서 이진 마을 사람들로서 금인과 칠정의 체제에 맞지 않아 고통받는 사람들 중 뜻이 맞는 사람들을 진숲에 무쇠터를 짓는다는 명분으로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무쇠터를 다 완성해서 가동을 시작할 때까지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차차로 이진 마을에서 그런 사람들을 빼돌린다면 그다지 금인들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일이 될 것 같았다. 그러는 한편 무쇠터가 완성되면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부후를 떠나 새롭게 정착하는 곳을 찾아야 할 것이다. 과연 그게 꿈에서 본 대로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 될지 어떨지 몰라도 새로운 정착촌도 무쇠를 만들기 좋은 곳이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무쇠를 만들어 쓰기도 하고 인근에 팔아 생계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호예의 입장은 좀 달랐다. 이집 마을 사람들을 규합하는 건 좋지만 무쇠를 만드는 일에 큰 관심이 없었다. 그보다는 한소의 가게에 중심을 두고 천하의 철 제품을 교역하는 일을 더 키우고 싶었다. 부후를 떠나 어디 멀리 가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었다. 두 사람의 심중을 파악한 한소는 그 나름대로 생각에 잠겼다. 부예를 양자로 삼아 공을 들인 것은 부후에서 대대로 이어온 자신의 가업인 철 제품 교역을 키우고 물려주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부예가 진숲으로 가서 몇 년 일해주고 그 다음엔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과 함께 어딘지 모를 곳으로 떠나버린다니 그렇게 되면 그의 계획은 틀어지는 셈이다. 한편 생각하면 이 기회에 동명왕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것은 나쁘지 않았고 자신의 기반인 부후 인근에서 품질 좋은 철을 많이 생산해내는 무쇠터가 생긴다는 것도 철 제품 교역상으로서 괜찮은 기회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7살의 어린 나이에 고향과 부모의 품을 떠나 고생하며 살아온 부예가 오래 품어온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망쳐버린다는 것은 한소의 인생 철학에 맞지 않은 일이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상인으로 살아온 한소의 촉으로 느끼기에 부예의 계획에는 뭔가 허술한 부분이 있었다. 한소의 방식대로라면 공들였던 기반과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운 뭔가에 몰입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공들였던 데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고 그걸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나중에 여러 요소들이 어우러지며 더 성장하는 법이라고 그는 믿는다. 부예가 원하는 대로 새로운 터전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과의 관계를 유지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내일 왕을 만나 협상을 해야 할 텐데 어떤 부분을 내어주고 어떤 부분을 요구할 것인가? 부예와 호예가 가게로 출근한 다음에도 혼자 남아 뒤뜰을 거닐면서 생각에 골똘하던 한소는 대사제 무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부후의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무국을 찾아 의논을 드리곤 했던 것이다. 얼마 후 한소는 무국의 집 조용한 방에 둘이 앉게 됐다. 사실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지만 무국은 전혀 아는 내색 없이 한소가 찾아온 자초지종을 다 들어주었다. 한소가 무국에게 조언을 청하는 것은 부예가 멀리 떨어진 곳에 독립적으로 살게 되더라도 부후의 자신의 사업과 계속 관계를 맺어가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다. 혈연이 아닌 관계라면 혼인으로 묶어야 확실하겠지요. 네? 부예가 원래 이곳 사람이 아니니 이곳 사람 중에서 위치가 확실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멀리 가더라도 인연이 이어질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인연이 닿을 수 있겠습니까? 무국은 한동안 대답 없이 눈을 감은 채 앉아있다가 눈을 뜨더니 물었다. 귀공께서는 부예라는 인간을 속속들이 신뢰하고 높이 평가하십니까?
물론입니다. 그런 젊은이는 어디 가도 찾기 힘들 겁니다. 만일 귀공에게 따님이 있으시다면 그 딸을 주어도 될 정도의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제게 딸이 있었다면 부예를 아래로 삼는 게 아니라 사위로 삼았겠지요. 무국은 차 탁 위에 놓인 작은 종을 쳐서 울렸다. 그러자 방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한 소녀가 차주전자와 과자 접시가 담긴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옷차림이며 분위기가 보통 여종 같아 보이지는 않아 한소는 안 보는 척하면서도 빠르게 스캔했다. 열 너댓 되어 보이는 소녀는 애뜨긴 했어도 눈빛이 차분하고 깊어 귀하고 성숙한 심성을 지닌 듯이 보였다. 빼어난 미모라기보다는 훤한 이마에 그려넣은 듯 산뜻한 눈썹, 초롱초롱 빛나는 눈이 총명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인상이었다. 한소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 모습을 바라본 무국 역시 흐뭇한 표정이 되었다. 소녀는 들고 온 차를 두 사람에게 따라주고 가볍게 절하고 물러갔다. 무국은 그 소녀가 자신의 외증손녀 미도라고 했다. 자신의 딸이 김본말의 이전 족장의 부인이었는데 족장과의 사이에 아들 둘을 두었고 둘 다 지금은 부여 서남쪽 외곽 먼가람 근처로 쫓겨났다. 미도는 그중 큰 아들의 막내딸로 그 망명지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얼마 전 자신이 불러와서 살게 됐다고 한다. 이어 무국은 한소에게 솔깃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동명왕이 현재 이토루, 치토루 등 안나르 마을 출신자를 견제하기 위해 자신이 쫓아냈던 이전 족장의 아들들을 불러들여 새로운 무쇠터 사업에 참여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아들들은 다시 부여의 주민이 될 뿐 아니라 왕의 측근으로서 요직을 맡게 된다는 것이다. 그중 큰아들의 딸인 미도와 부예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인연이 끝나는 게 아니라 확장되는 거니까 좋은 일 아니냐는 말이었다. 한소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가게에 이른 호예가 열성을 보이니 그에게 맡기고 부예가 어딜 가든 좋은 철을 만들어낼 거고 부호와의 인연도 이어갈 것이니 통틀어 보면 손해날 거 하나 없고 득이 될 것만 많은 듯했다. 무극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그 집을 나온 한소는 가게로 말을 달렸다. 부예와 호예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왕에게 제안할 내용을 자세히 한 것까지 결정한 후 내일 아침쯤에는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듯했다. 또각또각 울리는 말발 굽소리처럼 한소의 마음도 경쾌해져 갔다. 제12화 꿈같은 나날. 그 다음부터는 신기하리만큼 모든 일이 착착 맞아 떨어져 순조롭게 진행되어 갔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관련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동명왕은 대사제 무국의 조언을 받아들여 새로운 무쇠터 짓는 일의 형식적 총감독을 두 사람 지명했다. 한 명은 왕의 최측근이며 사실상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진한 사이인 대신 우선, 또 한 명은 김본말의 이전 족장에 맡아들인 지우였다. 부예가 무쇠터 짓는 일을 진행하면서 모든 일들을 이들에게 보고하고 설명하며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했다. 이로써 완전 이방인 출신인 부예가 혹시라도 딴 마음을 먹는 일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그가 다른 곳으로 떠나더라도 무쇠터 경영이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전 족장의 맏아들 지우는 자신의 동생 그리고 배다른 동생인 셋째 부인의 두 아들도 함께 데리고 부여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는 조건을 달았고 수락됐다. 이 세 사람은 일 진행에 대한 결정 권한은 없었지만 무쇠터 건설의 작업 감독으로 함께 일하게 되었다. 하지만 둘째 부인의 아들이며 족장 가문을 배신해서 동명왕 일행에게 길을 열어주는 데 앞장섰던 선우는 여전히 자신의 망명지에 남게 되었다. 부예의 양아버지 한소는 부예를 자신의 일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대신 새로운 무쇠터에서 생산되는 철 및 철 제품을 사업하는 일에 대해 왕실 다음의 권한을 갖게 됐다. 부예의 삼촌 호예는 한소의 오른팔이 되어 그와 함께 철제품 교역을 총괄하는 동시에 왕실로 들어가는 철제품에 대한 관리 책임도 맡게 됐다.
하지만 이 모든 사태 전환의 최대 수혜자는 역시 부예였다. 부예는 꿈에 그리던 무쇠 터지는 사업을 해보는 경험을 갖게 됐다. 그와 함께 금인들의 핍박에 시달리고 있던 고향 마을 사람들을 빼내어 새로운 터전과 자신의 무쇠터를 동시에 만들 꿈을 추진해가게 됐다. 이진마을 동네형 기수가 이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때마침 겨울로 접어들어 농한기여서 일손이 나는 이진마을에서 기수는 새로운 일에 참여시키고 싶은 믿을만한 사람들에게 접근, 배를 타고 북쪽으로 가면 아주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설득해서 가족까지 함께 부여행 배를 타게 했다. 마치 농한기 동안만 일해주고 돌아오는 계절 노동인 것처럼 해서 금인들의 의심을 사지 않으면서 말이다. 본격적으로 진순마을로 들어가 무쇠터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기 전 한소와 무극은 부예와 미도를 결혼시키려고 서둘렀다. 부예는 양아버지, 동명왕, 무극이 한뜻으로 주선하는 일이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혼기를 훌쩍 넘겨버리면서 자신을 돌보아 주었던 삼촌 호예가 마음에 걸렸고 어른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그에 따라 호예의 혼인도 추진하게 됐다. 마침 그동안 안나루 마을 출신들이 만들어내던 철 및 철제품 교역의 중요한 일을 맡고 있던 안나루 출신 상인 중에서 아름답고 성품도 반듯하지만 결혼 정년기에 몸이 아파 혼기를 넘겨버리게 된 딸을 가진 이가 있었다. 모두 이구동성으로 그 처녀가 호예의 좋은 짝이 될 것 같다고 했고 부예는 자신보다 보름쯤 먼저 호예의 혼례가 치러지도록 하고 이어 자신도 혼례를 올렸다. 혼례날이 되어서야 자신의 배우자가 될 미도를 처음 본 부예는 뛸 듯이 기뻤다. 어릴 때 고향을 떠나 어른들 틈에서 여유 없이 살아오느라 여인에게 한 번도 눈을 돌리거나 마음을 둔 적이 없는 부예였다. 그래서 더 그랬는지 몰라도 신부단장을 하고 자신 앞에 서 있는 미도의 모습은 마치 하늘나라 선녀가 내려온 듯 더없이 고와 보였다. 신혼집은 진숲 바로 입구에 있는 낡은 집 한 채를 손질해서 꾸며졌다. 부예는 호해삼촌하고 지내던 칙칙한 총각들의 생활을 청산하고 아름다운 아내 미도와 함께 그야말로 꿈과 같은 날들을 보내게 되었다. 그와 함께 이진마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도 여러 채 준비했다. 미도는 아무리 늦게 잠이 들어도 동트기 전에 일어나 집 옆 샘터로 가서 칠성님에게 또 하루의 순탄한 진행을 기원하고 깨끗한 첫물을 떠서 남편 부예의 아침상을 차려주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부예가 진숲의 무쇠터 공사 현장으로 가서 일의 진행을 지휘하고 있노라면 미도는 여종들, 그리고 나중에는 이진마을에서 남편이나 아버지를 따라 부역까지 온 여인들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식사를 바리바리 꾸려 수레에 싣고 가서 점심판을 차려주었다. 오후에 세찬까지 차려서 가져다주고 돌아와 모든 설거지를 끝낸 여인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는 미도와 부예의 집에 다시 모여들었다. 그 많은 일하는 사람들과 가족들이 겨울철 입을 옷과 이불을 장만하기 위해 길쌈과 바느질을 하려는 것이다. 날이 점점 추워져 가고 있어 여인들은 쉴 새 없이 손을 놀려 일을 했다. 물론 입은 놀고 있으니 일하면서 수다가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이진마을에서 있었던 일, 특히 부예의 가족에게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다 보면 자신들이 들었던 신기한 얘기나 옛날 이야기도 나온다. 조상이 겪었던 일, 이웃나라에서 있었던 일, 이야기는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지며 긴 시간 반복적인 작업의 지루함을 잊게 해준다. 이런 이야기에 월등 뛰어난 재주를 보이는 것은 이진마을에서도 기억력 좋은 걸로 유명한 한복인의 집 며느리 소소였다. 그녀 역시 비상한 기억력으로 시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풀어내어 좌중들을 웃기기도 하고 눈에 눈물이 핑 돌 정도의 감동을 주기도 했다. 미도는 조용히 배틀북을 움직이거나 바늘을 놀리며 그 모든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다가 적당한 때 일어나 부엌으로 가 조청에 조린 견과에 솔잎차 같은 군것질거리를 가져왔고 그럼 여인네들은 환호하며 잠시 일손을 놓고 더욱 즐거워진 분위기로 피로를 회복했다. 마침 그해 겨울은 특별히 날씨가 온화했고
본격적인 눈도 늦게 내리기 시작해서 동지가 지나고 나서도 한동안 공사 작업을 할 수 있었다. 부예와 미도는 물론 기수의 권유에 따라 부여까지 온 따뜻한 이진마을 출신 사람들에게도 비록 추운 날씨 속이지만 꿈과 같은 나날이 지속되었다. 하지만 부여의 겨울은 만만치 않다. 눈이 계속 쌓이며 숲길을 다니기 어려워지자 공사는 일단락되었다. 그래도 이진마을 사람들이 중심이 된 일군 및 그 가족들은 걱정이 없었다. 부예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산으로 이들이 겨울 동안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부예는 이렇게 한가해진 틈을 이용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속해서 살아갈 새로운 터전을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제13화 마지막 배를 타고 온 사람들. 동지가 지나고 영구축제도 지나고 소환도 지나 대안이 다가오고 있었다. 북쪽 나라 부여의 겨울은 매섭게 추웠다. 특히 한반도 남쪽 땅끝 이진마을에서 온 사람들로서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추위였다. 하지만 부여에 온 이진마을 사람들은 모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옛날 느낌을 되찾을 수 있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진수 입구 이진마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작은 동네에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고 인도 출신 금인들에게 시달리는 일도 칠정 일파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할 일도 없는 속 편한 시간이었다. 부예를 비롯한 이진마을 출신들에게는 온 신경을 집중해서 추진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부예의 일가를 비롯 아직 이진마을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 부예와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부여로 안전하게 데려오는 일이었다. 이들은 금인과 칠정의 체제 속에서 편하게 고통을 겪고 있었던 부예 일가의 편을 알게 모르게 들어주었던 이들이며 또한 그로 인해서 자신들도 그 체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사람들이기도 하다. 특히 현재 진수 마을에 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노인, 여자, 어린이 등 가족을 두고 온 이가 있는데 이들의 남은 가족들도 다 데려와야 했다. 이것은 계절 노동 취업을 핑계로 할 수 없는 일이어서 동시에 야반도주로 몰래 마을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 총 4,50명은 좋게 되는 해당 인원을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데리고 나와야 하니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다. 이를 위해 부예, 호예, 기타 몇몇 이진마을 출신들은 보름에 한 번 부여로 찾아오는 기수와 머리를 맞대고 두 달 이상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해왔다. 마을에서 동산 하나를 넘어 호젓한 바닷가에 배를 시간 맞춰 대고 사람들을 모두 지극히 조용하게 이동시켜 승선시킨 후 재빠르게 배를 움직여 그곳을 빠져나와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을 다 안전하게 태웠다 하더라도 배가 바닷물살을 타기까지는 로를 젓는다든지 해서 움직임도 부산하고 속도도 느릴 텐데 어떻게 해서 금인과 칠정일파의 눈에 띄지 않게 먼 바다까지 나올 수 있을지 하는 것이었다. 뭔가 한참 생각에 잠겨있던 듯한 기수가 입을 열었다. 가람다리를 데려올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가람다리라뇨? 이진마을 사람들은 서로 가람다리 이야기를 보탰다. 그는 10년쯤 전 이진마을 폭우로 흘러들어와 주로 금인들의 철기를 배에 싣고 멀리 가서 교육하는 일을 도와주며 먹고 사는 나이가 40대 중반일 것으로 추정되는 일꾼인데 여러모로 재주가 뛰어나다고 했다. 가람다리가 본명인지 정확히 몇 살인지 어디 출신이며 어떤 연고로 이진마을에 왔는지 가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자신이 입을 함구하고 있어서 전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느낌으로는 뭔가 인도 출신 금인에 대해서는 반감이 있는 것 같으며 마을 사람들 중에서도 약한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편이라는 것이었다. 가람다리가 재주가 많지만 최근에 와서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게 있는데요. 돛과 닻을 기가 막히게 잡는다는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바람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가람다리는 바람결을 잡아 돛의 방향을 잘 세워서
아주 빠르게 배를 움직이는 재주가 있어요. 아마 동산 넘어 서남쪽 바닷가에 배를 대면 바람이 있는 날이든 아니든 전혀 소리를 내지 않고 큰 바다까지도 나올 수 있을 거고, 거기서부터도 물살과 바람만을 이용해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를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재주가 있다면 이진에서도 금인 쪽에서 중용하고 있을 거 아닌가? 그런 재주를 감추고 있어요. 저도 우연히 알게 됐는데 제가 아주 곤란해진 상황에서 그가 배를 빼주었습니다. 배 위에선 저와 가람다리밖에 없었죠. 그런데 바람 방향 맞춰 돗잡는 솜씨가 거의 신기에 가까운 거예요. 금인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재주를 그렇게 오랫동안 감추고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번 일은 신중해야 하니까 이번 일에 끌어들일 정도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는 잘 판단해야 할 텐데. 기수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명확히 확인할 도리는 없지만 자기의 촉으로는 이런 식으로 마을의 약한 사람들을 빼내는 일이라면 기꺼이 동참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발설해서 일을 그르칠 사람은 아닐 것 같다는 것이었다. 함께한 마을 사람들도 모두 끄덕여 동의했다. 그렇게 해서 최종안이 확정됐다. 이진 마을 사람들을 태우고 부여로 오는 마지막 배가 뜨는 때는 일주일 후인 금음날 밤으로 정해졌고, 그 사이에 기수가 가람다리를 설득해서 데려올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빠르게 도주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배에 노 잘 젓는 사람들을 함께 보내기로 했다. 예정된 날, 부예와 호예, 그리고 마을 사람 중 가족을 기다리는 몇몇은 부르바다 발해에 면한 호롱 중국 랴오닝성 안샨시의 바닷가 주막에 머물며 이진 마을에서 오는 배가 무사히 닿기를 기원하고 있었다. 배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다음날 정오가 되기 전에 도착했다. 부예가 보냈던 배의 모습이 수평선 너머로 점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부예를 비롯 기다리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선착장으로 달려나갔다. 남아있던 이진 마을 사람들은 좀 지친 모습이긴 했어도 무사히 하나 둘 배에서 내렸다. 부예도 눈이 빠질 듯 보는 가운데 그의 엄마 선선도 모습을 나타냈다. 약간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허리가 살짝 굽은 느낌이 있었지만 여전히 우아하고 평온한 모습이었으며 몸 움직임도 가벼워 보였다. 모자는 서로 얼싸안고 펑펑 울었다. 한동안 그러다가 부예는 또 다른 사람을 찾는 듯이 배 쪽을 기웃거렸다. 삼촌들, 숙모들, 사촌들, 조카들, 마지막 사람까지 다 하선한 후 부예는 이상하다는 듯 엄마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둘러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가 부예와 눈길이 마주치자 시선을 돌리고 고개를 숙인다는 것을. 부예의 목소리가 떨려나왔다. 아버지는? 사람들은 머뭇머뭇 힘겹게 사실을 말해주었다. 허리를 다쳐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진이에는 기수가 이진 마을 사람들을 부여로 데려가기 시작하면서 곡기를 끊었다는 것이다. 사나흘 그렇게 조용히 누워있다가 잠든 듯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평생 누구에게 민폐 끼치는 일을 하지 않았던 진예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이 몰래 탈출하는 이진 마을 사람들, 특히 부예의 남은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스스로 이생을 빨리 마감한 것이다. 가족들은 뒷동산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장례를 치르고 부여행 배를 탈 수 있었다. 부예는 하늘이 어두워지는 느낌과 함께 털썩 쓰러졌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은 주막의 한 방에 눕혀져 있었고 엄마가 근심스럽게 들여다보고 있었다. 또다시 눈물이 솟구치는데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제14화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 들어온 사람은 호이 삼촌이었다. 부예가 깨어난 것을 보자 얼굴이 확 밝아지며 바로 본론을 꺼냈다. 가람다리가 그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이 어딘지 알 것 같단다. 네? 그걸 어떻게 안답니까? 호예는 전후 이야기를 들려줬다.
인도 출신 금인들의 무역선에서 잡다한 일을 거들면서 살고 있는 가람다리다. 자신의 능력에서 중요한 부분을 숨겼다지만 그래도 일머리가 워낙 뛰어나 금인들 중에는 웬만하면 가람다리를 데리고 다니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게 금인들을 따라다니다가 한반도의 남해안과 동해안을 훑고 올라가 제일 위쪽인 톱너른 가람, 두만강 하구까지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 강이 흰머리 한매, 백두산에서 바로 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부예가 꿈에서 독수리를 타고 흰머리 한매 위쪽을 날아서 강줄기를 따라가다가 바다와 만나는 곳에 이르렀다고 하니까 그건 아마 틀림없이 톱너른 가람이었을 거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은 철건석과 삼림이 풍부하고 비옥토가 제법 형성되어 있는 쓸만한 땅이었다는 것이다. 금인들이 왜 그 먼 곳까지 갔답니까? 그곳에서도 가야를 만들었답니까? 숨가쁘게 질문을 던지는 부예를 보고 호예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빙긋 웃었다. 그리고 정신이 들면 가람다리를 만나 직접 물어보라고 말했다. 부예는 바로 만나겠다고 했고 잠시 후 방에는 부예, 호예 삼촌, 가람다리, 기수 그리고 어머니 선선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하게 됐다. 가람다리는 나이가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중간 정도 체격이 탄탄한 사람이었다. 평소에는 거의 말수가 없이 유쾌하게 웃는 상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예가 이야기를 청하자 막힘없이 술술 얘기를 해주었다. 이 집 마을 사람들과 거의 같은 말투였지만 어딘가 낯선 억양이 깔려있는 듯 했다. 금인들은 아마 톱너른 가람 하구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새로운 가야를 세울 만한 곳이 아닌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수십 명 정도가 탄 배로 갔고 거기서 한 달 정도 머물면서 인근 일대를 샅샅이 훑어보는 것 같았어요. 그곳이 가야를 만들 만한 땅이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나무도 풍부하고 좋은 강이 바로 바다로 이어지고 기름진 평야가 있어서 배우지도 적당히 발달해 있으니까요. 질 좋은 쇳돌도 많이 나고 말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한 달 정도 살펴보다가 가야를 만들지 않기로 하고 그대로 떠나와서는 다시는 그쪽으로 간 것 같지 않습니다. 왜죠? 그들도 내놓고 말하지 않고 저도 그들 말을 아주 완벽하게 알아듣는 건 아니어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멀기도 너무 멀고 또 잿돌이 전혀 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 조용해졌다. 금인들이 손을 대지 않는 땅이라는 건 반가운 얘기였지만 잿돌이 나지 않는다면 부의 일행이 갈 만한 땅도 아닐 테다. 부예가 찾는 곳은 제일 좋은 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이어야 했다. 가람다리를 내보내고 부예도 후예도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그날은 서둘러 사람들을 부후의 안전한 곳까지 옮기기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계제가 아니었다. 이 집 마을 사람들을 모두 진습해 새로운 동네에 안정시키고 충분히 등 따시고 배부르게 지내도록 하는데 그로부터 또 대여세가 지나갔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 어느 날 부예는 삼촌에게 결심을 밝혔다. 삼촌, 저 아무래도 가람다리와 함께 그 톱너른 가람 하구에 가봐야겠어요. 가람다리라는 사람을 그 정도로 믿어도 될 것 같으냐? 나도 같이 가줄까? 아니요, 삼촌은 가게를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님께 말씀드렸더니 그쪽 사정을 잘 아는 두미루 아저씨와 함께 가라고 하시면서 그 밖에도 든든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기회에 가람다리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깊이 알아보기도 하고요. 이 엄동설안에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오히려 강이 꽝꽝 얼어 있어서 썰매 마차로 이동하면 빨라요. 탕리국이나 음루 강역을 통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아버님이 함께 보내주시는 분들이 잘 알아서 교섭을 해주실 수 있을 거랍니다. 건미비 한가람 하구에서 좋은 배도 구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거기서는 뱃길 300리 정도만 내려가면 되니까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부예의 굳은 뜻을 이해하는 호예는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다. 사흘 후 부예와 가람다리, 기수를 포함한 15명을 태운 썰매 마차 3대가 부후에서 꽁꽁 얼어붙은 솔꽃가람을 따라 북쪽으로 방향을 잡고 출발했다. 다행히 춥긴 해도 쾌청 맑은 날의 연속이어서
탐사대는 순조롭게 북쪽으로 그리고는 동쪽으로 방향을 꺾어 진행했고 사흘 만에 건미비 한 가람이 바다에 닿는 곳까지 주파했다. 거기서 배를 타고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부에는 소문으로만 듣던 가람다리의 돛과 닻 잡는 솜씨를 보게 되었다. 과연 뛰어난 기술이었다. 그는 처음 가보는 그 바닷길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그 일대에 살아왔던 사람처럼 잠시도 망설임 없이 배를 진행시켰다. 바람과 물살의 방향에 맞추어 돛과 닻에 연결되어 있는 밧줄을 당겼다가 풀었다가 하면서 미세하게 조종하니 배는 마치 바람과 파도와 하나가 된 듯 빠르고 매끄럽게 움직여갔다. 부예는 그 모습을 넋을 놓고 바라보았고 가람다리는 그런 부예를 애정어린 웃음이 담긴 눈으로 마주보았다. 부예는 왠지 몰라도 이 사람은 전적으로 믿어도 좋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가람다리 예상대로 톱날은 가람하고는 부예가 그 독수리 꿈에서 보았던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과 정확히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 일대에서 쇳돌은 많이 나지만 잿돌이 전혀 안 나는 것도 맞는 얘기였다. 사나흘 정도 그곳 마을에서 묵으며 상황을 파악한 후 부예는 잿돌을 구할 수 없는 이곳이 이 집 마을 사람들의 새로운 정착지가 되기는 어렵겠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풀이 죽어있는 부예를 격려하기 위해서였을까? 별 성과가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부호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그날 밤 둘이 한 방에서 자게 되던 조용한 시간에 가람다리는 그의 인생 이야기를 부예에게 들려주었다. 제15화 뱃사람 가람다리. 톱날은 가람 두만강 하구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지천이 하나 북쪽에서 흘러내리는데 그 지천을 따라 올라가는 길 양옆으로는 아름드리 나무가 우거진 숲이 무성하고 얼핏 보기에도 질 좋은 쇳돌이 지면에 드러나 있을 정도로 흔했다. 이렇게 제철장 만들기에 딱 좋은 곳에 잿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잿돌 나는 곳이 없다고 했지만 부에는 그냥 돌아가기 아쉬운 마음에 말을 타고 한번 돌아보기로 했다. 가람다리가 함께 가겠다고 했다. 하루 종일 이곳저곳으로 달려보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 사방을 살펴봤지만 잿돌은 있을 기미조차 안 보였다. 밤늦게 지쳐서 숙소로 돌아온 부예와 가람다리는 일행이 이미 잠들어 있는 방 한쪽에 끼어 누워 잠을 청했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 못 들고 뒤척이는 부예의 기척을 살피던 가람다리가 무슨 생각에서인지 조용히 입을 열어 자신의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물, 지금의 경상남도 고성 출신이었고 본명은 선길이라 했다. 일찍 부모를 여인 편인 그는 배의 일을 도와주며 10살 아래 동생을 키우며 살았다. 동생은 날 때부터 보통 사람들의 한참 못 미쳤다. 어눌하고 상황 파악 못하고 몸 쓰는 것도 부자연스러웠다. 그런 동생을 키우느라 더 열심히 일해야 했고 남들 안 하는 험한 뱃일도 척척 해내야 했다. 그가 34살이 되었을 때 어려운 가운데 늘 부지런하고 쾌활한 그를 좋게 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직 아이도 갖지 못하고 과부가 되어버린 예쁜 젊은 여인과 혼인을 주선해 주었다. 새댁은 가람다리를 잘 받들었을 뿐 아니라 그 동생도 정성껏 돌보아 주었다. 얼마 되지 않아 새댁의 뱃속에는 새 생명도 들어섰다. 가람다리는 날아갈 듯한 행복감 속에 더욱 열심히 일했다. 13년 전, 가람다리가 35살이었던 늦은 봄의 일이다. 모처럼 한자씨까지 갔다 오는 긴 뱃길을 마치고 거의 한 달 만에 사물포구에 도착한 가람다리는 깜짝 놀랐다. 그 한 달 새 마을 분위기는 싹 바뀌어 있었다. 처음 보는 남방인들이 중무장을 한 채 다니고 있었고 그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해서인지 마을 사람들은 웬만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참 농사일이 바빠야 할 때이지만 사람들은 이전처럼 여럿이 어울려서 떠들썩하게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끼리 나와 조용히 최소한으로 일하는 것 같았다. 서둘러 집으로 간 가람다리는 충격을 받았다.
집이 있었던 자리엔 잿더미 속에 주춧돌만 덩그러니 있고 아내도 동생도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충격과 불안감 속에 얼어붙은 가람다리를 옆집 할아버지가 자기네 집으로 데려가서 자초지종을 말해주었다. 가람다리가 떠나고 사나흘 후 사물포구 앞바다에서 처음 보는 황금빛 배가 도착했고 한 무리의 금인들이 배에서 내렸다. 그들은 검은 돌로 만든 소의 석상을 수레에 싣고 내려서 갈 방향을 잡는 듯이 한동안 포구 앞 마을 입구에 멈춰서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고 있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하는 가운데 가람다리의 동생도 그 틈에 있었다. 조금 모자란 그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 반들반들한 소의 석상을 쓰다듬어 보았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경악할 일이 벌어졌다. 금인 중 하나가 시퍼렇게 날이 선 긴 칼로 가람다리의 동생을 내리쳤고 동생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걸 본 가람다리의 처가 울면서 동생에게 달려들자 그 금인은 지체 없이 그 만삭의 여인도 베어버렸다. 금인들은 손짓발짓으로 이들의 집이 어디인가 물었고 집을 찾아서는 두 사람의 시신을 던져놓고 모두 불태워버렸다.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가람다리에게 옆집 노인은 사정을 했다. 이후 이웃의 큰 포구인 두룽이 거제도의 뱃사람들에게 물어본 바로는 그런 금인들의 행태는 자기들이 가야를 세우고 싶은 곳에 도착하면 자주 써먹는 수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가야를 세운다면 반대에 부딪힐 게 뻔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무력이 어느 정도인지 본보기로 보여줄 대상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가람다리의 동생은 좀 모자랐기 때문에 그런 본보기로 걸려든 거였고 그걸 본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서 금인들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와서 가람다리가 그들의 가족이라고 나서면 그 자신의 목숨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조용히 이 마을을 떠나 어디든지 가서 잘 살아야 한다고 노인은 신신당부를 했다. 영민한 가람다리는 아버지처럼 자신을 아껴주던 노인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간곡히 권하는 말을 거스를 수도 없고 상황을 바꾸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도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분노와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그대로 폭우로 나와 막 떠나려는 배 하나에 무작정 몸을 실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두룽이까지 가는 배였다. 두룽이에 도착한 그는 금인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었다. 들을수록 가람다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는 떠나는 배가 있으면 일을 해줄 테니 태워달라고 요청해서 정처 없이 떠나고 배 타는 일에 지치면 포구의 주막에서 묵는 생활을 시작했다. 한 1년쯤 그렇게 살다가 이진 마을까지 오게 되었다고 한다. 이진 마을에 도착해서 아직 배에 내리기도 전에 그곳에도 금인이 와 있다는 걸 알게 되자 그대로 떠나려 했는데 분노와 당황함 속에서 발을 헛디뎌 배와 선착장 사이로 떨어지면서 크게 다치게 되었다. 그때 다친 그를 보고 다가와 업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간 사람이 바로 부예의 아버지 진예였다고 한다. 당시엔 부예 일가가 부예와 호예를 몰래 떠나보내고 더 심해진 금인들의 핍박 속에 원래 살던 큰 집을 내주고 바닷가의 작은 초가집으로 옮겨온 직후였다. 어려움 속에서도 다친 나그네를 극진히 돌보아주는 진예 집안 사람들에게 감동한 가람다리는 몸이 회복되자 뭔가 이들에게 보훈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금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횡포해질 수 있는지 익히 아는지라 그는 자신의 신분과 능력을 감추고 그저 마길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눈에 띄지 않게 진예 집안과 마을의 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그렇게 해주다가 떠날 생각이었는데 점점 어려워지는 마을의 상황, 특히 진예 일가의 상황을 보면서 차마 떠나지 못해 조금만 더 있자, 조금만 더 있자 하며 살다 보니 10년이 훌쩍 흘렀다고 가람다리는 씁쓸히 웃었다. 그리고는 어둠 속에서 부예를 향하면서 조용히 그러나 힘있는 말투로 덧붙였다. 부예야, 그냥 부예라고 불러도 되겠지. 나도 부모가 계시고 좋은 시절이어서 제대로 장가 갔다면 너 같은 아들이 있었을 테니 말이다. 부예야, 나는 너의 계획을 도와주고 싶다.
이게 하늘이 나를 이곳까지 이끈 뜻인 것 같다. 이곳 톱나른 가람 하루가 너희 사람들의 마을이 될지 또 다른 어떤 곳을 찾아야 할지 몰라도 지금부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있는 힘을 다해 도울 거라는 걸 알아두었으면 좋겠어. 제16화 잿돌 대신 조개무지. 입춘이 다가왔다. 추위가 한풀 꺾이면서 진수입구 이진마을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또다시 바빠졌다. 숲속 무쇠터 공사장으로 가는 길에 눈을 치우고 공사장에서 다시 작업을 시작할 준비를 서둘렀다. 그 공사장에는 이진마을에서 온 사람들 중 일할 나이의 남자들이 모두 동원되었음은 물론 부여 왕실의 주선으로 모여든 인근 일대의 노동자들도 함께했다. 남자들이 바빠지는 만큼 여자들의 일도 많아졌다. 겨우내 해오던 길쌈과 바느질에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밥을 해서 나르는 일이 다시 더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손발이 바빠도 입으로는 여전히 수다와 웃음꽃을 피울 수 있으니 항상 즐거웠다. 짧은 해, 밝은 낮 동안 해야 할 일을 끝내고 나면 여인네들은 부예와 미도가 사는 집의 안방에 모여들어 배틀북과 바늘을 부지런히 놀리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참, 일전에 부예님이 톱마른 가람으로 가셨을 때 우리 집 바우 아버지도 같이 가셨는데요. 허탕을 치셨잖아요. 바우 아버지 말로는 부예님이 꿈에서 본 바로 그 땅인 것 같다던데 왜 허탕이라고 하신 걸까요? 방안 모든 여인의 시선이 미도에게 쏠렸다. 그들도 모두 그 사단이 궁금했던 것이다. 미도는 바늘을 잽싸게 놀리면서 조용히 대답했다. 다른 모든 걸 갖추었는데 잿돌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모든 여인들이 아 하며 애석해하는 표정이 되었다. 그들도 이진가야 사람들인지라 무쇠터를 짓는데 잿돌의 유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흐름이 뚝 끊기면서 모두 잠자코 하던 일에 열중했다. 잠시 시간이 흐른 후 갑자기 한복인의 며느리 소소가 뭔가 생각난 듯 외쳤다. 근데 거기가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미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소는 눈을 빛내며 더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럼 조개무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하구에 넓고 기름진 땅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럼 그게 잿돌 대신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소소는 시집오기 전 역시 기억력이 비상했던 자기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말을 이어갔다. 금인들이 이진마을을 중심으로 쇳돌이 많이 나는 하늘물이 큰매와 잿돌이 나는 흰거위매를 잇는 가야를 세우고 배로 잿돌을 나른다는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혼잣말로 저 바닷가 조개무지를 파서 쓰면 되는 걸 저리 부산을 떨고 있다고 경멸조로 말하셨다고 한다. 옆에 있다가 그 말을 들은 소소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원래 잿돌과 조개껍질은 성질이 같은 거라고 먼 데서 잿돌을 갖다 나를 게 아니라 조개껍질을 쓰면 더 좋은 쇠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하셨다는 것이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어릴 때 동네 할머니한테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셨다는 거였다. 그 말을 듣고 나서 호기심에 집에 돌아와 잿돌과 조개무지에서 파온 조개껍질에 식초를 부어보았더니 정말 거품이 보글보글 났었다고. 그러다가 외할머니한테 귀한 식초를 함부로 쓴다고 야단을 맞기도 했다는 것이다. 소소 어머니도 소소도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금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흘리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라고. 밤이 되어 여인들이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사랑방에서 남정네들과 쉬고 있던 부예도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나서 둘이 있는 조용한 시간이 되자 미도는 소소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그 말을 듣고 나자 부예의 머릿속에는 13년 전 금인들에게 납치되어 무덤의 중턱에 있던 그들의 사원 안에 갇혔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 7살이었던 부예는 사실 금인들의 말을 얼추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금인들과 만날 때는 거의 본능적으로 그 사실을 숨기고 그들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척했다.
납치되어 그들의 사원 안에 있는 큰 방에 갇혀 그들의 감시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고 있는데 금인 중 한 사람이 뭔가를 찾았다고 소리치면서 그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방 안에 있던 그들의 두목에게 자신이 가졌던 것을 보여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잿돌이었다. 이진마을과 하늘머리 큰배 일대에서는 잿돌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리저리 잿돌이 나오는 곳을 찾고 있던 그들이 강의 뱃길로 150리 떨어진 곳에 있는 잿돌매인 흰거위매를 발견한 것이었다. 부예가 무심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들의 동정을 살피고 있는 가운데 금인 중 하나가 뛰어나가 식초병을 들고 들어와 잿돌을 부어봤다. 식초 냄새가 풍겼고 잿돌에서 보글보글 거품이 일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며 기뻐했던 것을 부예는 똑똑히 기억할 수 있었다. 그는 그 기억을 미도에게 말해주었다. 예, 소소도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소의 어머니가 어릴 적 잿돌과 조개 깨진 것에 식초를 부어보았고 둘 다 거품이 보글보글 일었다고요. 그렇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다시 톱너른가람 하구로 가보고 싶구려. 오가는 데 보름은 걸릴 것이니 그리 가볍게 움직이실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 실물을 잘 아는 사람을 우선 대신님께 붙여주고 가셔야 할 텐데요. 부예는 난감해졌다. 사실 그 자신도 얘기로는 많이 듣기는 해도 정작 실제로 무쇠터가 돌아가는 얼개를 직접 체험해본 일이 없었다. 이진마을 사람들 중에는 무쇠터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이도 있었지만 부분적으로 시키는 단순 노동만 해봤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 사람은 없었다. 그래도 그들에게 물어가며 이것저것 시도해보며 머리를 써가면서 하나씩 일을 진행시키는 상황이었다. 그런 판국에 막 공사가 재개된 시점에서 보름이나 자리를 비운다면 분명히 일의 흐름이 한동안 끊어지게 될 것이다. 고민하는 부예를 지켜보던 미도에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같았다. 저 서방님, 그 가람다리라는 분이요. 금인을 따라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다 하니 혹시 가야에도 가보시지 않으셨을까요? 만일 그러셨다면 그분의 일머리로 분명히 대충 돌아가는 구조를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요. 부예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톱너른 가람을 떠나오는 전날 밤, 그가 의미심장한 어조로 부예의 계획을 있는 힘을 다해 돕겠다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부예는 벌떡 일어나 어슴풀에 달빛이 비추는 길을 달려 가람다리의 숙소로 향했다. 제17화 지속가능한 무쇠터 만들기. 부예냐? 어서 와라. 이렇게 늦게 어쩐 일이냐? 아저씨, 금인들 배를 타고 많이 다니셨잖아요. 혹시 다른 나라 가야 해도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수십 번도 더 갔지. 정말이세요? 그럼 가야가 돌아가는 얼개도 어느 정도 아시겠네요? 관심 없는 척하면서 꼼꼼히 봤지. 금인놈들이 그렇게 자기 목숨도 걸고 남의 목숨도 파리 목숨 알듯 하면서 집착하는 무쇠 만드는 일이라는 게 대체 어떤 일인가 싶어서. 와, 근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랑 너희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믿어주는지 알 수 없었잖아. 먼저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럼 지금이라도 진숲 공사장에 가시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아시겠네요? 글쎄, 그건 가봐야 알겠지. 근데 갑자기 왜? 부예는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다. 자기가 다시 톱너른 가람, 두만강 하구로 가봐야 하며 그래서 공사일에 공백이 생길까봐 걱정이라는 것까지 말이다. 가람다리가 물었다. 톱너른 가람 쪽에 가보려고 하는 이유는 뭐지? 과연 조개무지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보려고요. 그게 이유라면 갈 필요까진 없는 것 같다. 엄청 많이 있어. 네? 아저씨도 조개가 잿돌하고 같은 거라는 거 아셨어요? 아니, 그건 몰랐는데 조개무진 잘 알지. 우리 고향 사물에서 가까운 쇠바다, 김해 쪽으로 가면 바닷가에 엄청난 조개무지가 널렸거든. 그게 얼른 보기에는 일반 흙 언덕하고는 잘 구별되지 않을 수도 있어. 겉에는 흙으로 덮여 있으니까. 나는 쇠바다에서 본 게 있어서
톱노른 가람에 도착하자마자 여기도 조개무지가 많은 동네구나 생각했지. 그렇다면 제가 당장 뛰어가서 확인하지는 않아도 되겠네요. 그럴 것 같다. 그런데 조개무지가 확실하게 있다면 너는 그곳이 앞으로 이즈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정착할 곳이라고 생각하느냐? 조개무지가 많이 있고 그게 제 똘 대신으로 쓸 수 있는 게 확실하다면 거기 가야죠. 그렇다면 조개무지가 제 똘 대신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서 무쇠터를 지으면서 충분히 검토하고 정말 제 똘 대신 쓸 수 있다면 공사 다 끝내고 그때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때는 왕실에서 돈 두둑이 받아서 가야지. 그래야 그쪽 사람들하고 교섭을 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럼 아저씨, 내일부터는 저랑 공사장에 나가실 거죠? 좋지. 안 그래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 가야를 보다 보니 너에게 해줄 말이 많을 것 같다. 어떤 말씀인지 미리 간단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현장에 가보면 또 거기 맞춰서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가야라는 게 만들기 쉽지 않으니까 한번 만들면 오랫동안 진득하게 무쇠를 잘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어? 그런데 남쪽 나라 가야들을 많이 보다 보니 오래 가는 곳과 얼마 안 가 결단이 나는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유심히 지켜봤는데 이제쯤은 알 것 같아서 말이다. 정말요? 오래 가는 가야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가요?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지. 우선 나무가 있어야 쇳돌들을 녹이는데 그 나무를 벌채하는 방법에 따라 산이 금방 결단나기도 하고 오랫도록 나무를 베어 쓸 수 있게 되기도 하거든. 거기서도 차이가 나고 또 베어낸 나무를 떼서 쇳돌을 녹일 때 용광로 짓는 방법에 따라 나무를 적게 쓰고도 잘 녹일 수 있기도 하고 나무를 때려넣고도 별 효과를 못 보기도 하는 거야. 쇳돌을 녹여 쇠를 뽑고 나면 돌찌꺼기, 나무찌꺼기 같은 게 한데 뭉쳐서 뜨겁고 찐득한 쓰레기가 나오는데 이걸 적당한 곳을 찾아서 잘 묻어서 처리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안 그러면 쓰레기 때문에라도 제대로 무쇠 만드는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 숲도 강도 사람 사는 곳도 다 망치게 되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활기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충분히 먹고 휴식도 취하게 해줘야 하는데 사실 이건 금인들이 제일 못하는 일이지. 그냥 부려먹을 대로 부려먹다가 사람이 지쳐 쓰러지고 나면 다른 데서 또 차출해오고 그러는데 그럼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다 피해버리거든. 강제로 데려와서 일을 시켜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듣고 있는 가운데 부예의 얼굴이 점점 더 환하게 빛나더니 갑자기 일어서서 큰 절을 했다. 아저씨,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일을 맡았네요. 아저씨가 안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이고, 서로 자기가 아는 걸 갖고 맞춰가면서 하는 거지. 암튼 오늘은 돌아가서 푹 자라. 내일부터 더 열심히 해서 여기 일 빨리 끝내고 톱노른 가람에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는 무쇠터 마을을 만들자. 네, 아저씨. 다음 날부터 가람다리가 합세하면서 공사장 일은 눈에 보이게 빨리 진전됐다. 가람다리는 마치 이 무쇠터 만드는 공사를 총지휘하는 일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온 사람처럼 조금의 시간 낭비도 없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일을 지시했다. 마치 뱃길 어디에 가거나 아주 오래전부터 다녔던 사람처럼 익숙하게 돛과 키를 잡았듯이 말이다. 그는 매일 저녁 일을 끝내면 부예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한 후 그날 했던 일을 점검하고 다음날 할 일에 대해 의논해서 자작나무 껍질 말린 종이에 자세하게 그림까지 그리고 메모를 적어놓았다. 그러는 가운데 부예는 무쇠터를 만드는 일에 대해 속속들이 이해하게 됐을 뿐 아니라 점점 일이 재밌어졌다. 공사를 감독하면서 무쇠터 일을 배우는 입장인 우선 대신과 지우는 말할 것도 없고 공사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층 더 활기를 띠며 빠르게 일을 진행시켰다. 미도를 중심으로 그 일을 뒷바라지하는 여인네들도 신이 나서 맛있는 음식을 넉넉하게 장만해서 날랐고 남자들이 집에 돌아와선 편한 이부자리에서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더 부지런하게 움직였다. 가람다리에게서 예상치 못했던 능력 중 하나는 노랫가락을 잘 뽑는다는 것이었다. 탁 트인 목청과 구성진 가락도 일품이었지만 무엇보다 즉석에서 노랫말 지어내는 솜씨가 대단했다.
결코 가볍지 않은 노동의 힘든 점을 아주 재치있고 재미있게 푸념조로 풀어내어 모두의 공감 웃음을 자아내는가 하면, 금인에게 빼앗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딛고 부예가 마련해준 새로운 고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 귀한 기회에 대한 감사와 더 노력해야겠다는 다짐까지 이끌어내는 등 항상 그 상황에 맞는 노랫말을 지어 신나는 가락에 얹어 사람들의 흥을 돋구었다. 부예를 비롯한 이진마을 출신들도, 긴본마을 일대에서 새롭게 합류한 일꾼들도 모두 노래라면 어디 내놓아도 꿀리지 않을 실력자들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노래를 매기고 반노라면 점심시간, 대참시간, 그리고는 해가 기울어 일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렇게 해서 봄이 오고 또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도 지나 겨울 접어들 무렵 무쇠터 공사가 생각보다 훨씬 일찍 끝나가고 있었다. 제18화 대통합의 연고축제. 부여라는 왕국으로 뭉치기 이전, 언제부터인지 모를 까마득한 옛날부터 긴본마을과 그 주변 지역에선 1년에 두 번 크게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 단오와 연고가 그것이다. 단오는 해가 가장 길어져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시점, 연고는 해가 가장 짧아져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이곳 사람들은 만물이 지상의 기운을 거두어 따뜻한 땅 속에 모으고 키우기 시작하는 시점인 동지를 새로운 한 해의 시작으로 본다. 따라서 동지에 행해지는 제전인 연고는 한 해 중에서 가장 큰 명절로 며칠을 두고 성대하게 치러진다. 제의가 열리는 장소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고인돌터다. 단오 때는 각 지역과 집안별로 소소하게 자신들의 고인돌터에서 하루 종일 제사를 지내지만, 날씨가 추운 연고 때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한다. 집안끼리 오전에 큰 집에서 제사를 지낸 후 점심을 먹고 미시정 오후 3시에서 4시가 되면 부여국 내에서도 가장 큰 고인돌터인 진수밥 고인돌터로 모인다. 이곳은 부여국에서 가장 남쪽에 있을 뿐 아니라 흰머리 함매 백두산의 전기가 모이는 곳이라 하여 가장 신성시되는 곳이다. 사람들은 각 집안별로 점심을 마친 후 미시 초 오후 1시에서 2시부터 말이나 마차를 타고 진수밥 고인돌터로 향한다. 소매가 너른 비단 옷에 제일 좋은 모피 외투와 모피 모자를 꺼내 입고 쓰고 금은 보석으로 치장을 했다. 각 집안 행렬의 뒤에는 여인들이 며칠 두고 장만한 잔치 음식과 몇 달 두고 공들여 빚은 술을 실은 수레가 뒤따른다. 길게 잡아 한 시즌, 두 시간 정도면 거의 모든 행렬이 고인돌터에 도착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임금님의 행렬과 이어서 대사제의 행렬이 도착한다. 부예로서는 재작년 연고 때는 남쪽으로 출장을 가서 참석하지 못했고, 작년 연고 때는 공사장을 비울 수 없어 또 불참했던지라 이번이 부여에서 맞이하는 첫 연고 명절이었다. 호기심이 많은 그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세심히 관찰했다. 어릴 때 봤던 이진마을의 천신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교가 됐다. 비슷한 점도 있었지만 다른 점도 많았다. 이진마을 일대에서 가장 큰 행사인 천신제는 추수가 끝나고 상달이 되기 전에 치러진다는 게 우선 달랐다. 이진마을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말과 마차를 탄 사람들의 긴 행렬도 인상적이었다. 이진마을 일대 사람들은 주로 집안별로 배를 타고 해안선과 강줄기를 따라 고인돌터에 모이며, 나루터와 고인돌터는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서 뭍에서는 모두 걸어서 이동한다. 행렬의 위용도 차원이 달랐다. 모이는 사람들의 수도 많았고 복장도 달랐다. 남쪽에서는 주로 삼베옷을 깨끗하게 장만해서 약간의 보석과 가죽으로 장식하는 반면, 여기서는 비단옷에 모피에 금은 장식에 보석도 대추할 만한 크기의 것을 주렁주렁 달아 호화롭게 장식했다. 음식의 질과 규모도 달랐다. 왕실은 물론 웬만한 부잣집에서도 먹을 것을 필요한 양의 몇십 배는 되어 보이게
여러 대의 수레로 바리바리 날랐는데 수레마다 먹을 것이 듬뿍 실려 있었다. 어떤 수레에는 보리수를 담은 항아리가 가득, 어떤 수레에는 웬만한 아이 머리 크기만한 엿덩어리가 수북이 담겨 있었고, 또 어떤 수레에는 육포가 가득했다. 이런 음식들은 제의 동안에 거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으며, 제의가 끝나면 남은 음식들은 형편이 그리 좋지 않은 사람들이 골고루 나누어서 집으로 가져갔다. 고인돌터에 도착한 부예는 고인돌의 크기에 놀랐다. 고향 이즈마을에서 가까운 손우은매 고인돌터의 고인돌은 높은 것도 사람 키를 넘지 않았고, 평평한 돌이 땅에 놓여져 있는 모양이라 뛰어올라가 노래하고 춤추기도 좋았다. 하지만 이곳의 고인돌은 사람 키를 훌쩍 넘는 높이에 마치 집처럼 기둥 위에 평평한 큰 바위가 놓여져 있는 모양이었으며 전체적으로 훨씬 컸다. 그 바로 앞에는 어른 무릎보다 높은 정도의 평평한 작은 바위가 놓여져 있어 제의를 집전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그 위로 올라가서 부르게 되어 있었다. 고인돌 자체가 평지에 놓여있는 남쪽 고인돌과는 달리 완만하게 경사진 언덕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높이에 올라가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일만 했다. 모두 모이면 집안별로 짐승 가죽 깔개를 깔고 둘러앉아 술과 음식을 먹기 시작한다. 여기저기 피워진 모닥불에는 청동소치 걸리고 걸쭉한 고깃국이 끓기 시작한다. 주먹밥에 고깃국을 먹고 나면 육포와 산적을 안주 삼아 술잔이 돌아간다. 짧은 해 유시 저녁 6시가 다 차기 전에 해가 기울면 사람들은 모두 일어서서 가장 크고 평평한 고인돌 앞에 모인다. 모두 술 기운이 돌아 몸도 마음도 훈훈해져 있다. 이윽고 대사제 무극이 흰 수염과 소매가 아주 너른 흰 도포 차림에 긴 털가죽 조끼를 입고 한 손에는 이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청청한 대나무 잎이 달린 긴 장죽을, 또 한 손에는 7개의 큰 청동방울을 가죽끈으로 한 대 묶은 칠성령을 들고 고인돌 앞 작은 바위 위에 섰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모습에 집중했다. 두 팔을 하늘로 쭉 뻗어 한동안 천지의 기운을 모으고 있던 그의 입에서 드디어 우렁우렁한 소리가 터져나왔다. 우주를 밝히시는 일월 성신이시여, 온 세상을 품으시는 천지신명이시여, 그 위대하신 뜻을 이 땅 위에 이어오신 하늘의 별처럼 찬란하고 무수한 우리의 조상신들이시여. 쩌렁쩌렁한 무국의 목소리가 고인돌 터를 흔들고 큰 북이 추임새를 찍어주었다. 안 그래도 따끈한 국물에 독한 보리주를 걸쳤던 사람들은 그 목소리에 피가 뜨겁게 도는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해 별탈 없이 가을거지를 끝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제 새로 가을 씨를 심어 찬 하늘 및 따뜻한 땅 속에 자라는 밀과 보리를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드리옵니다. 세상이 굶주려 흉흉해져도 이곳 긴봄말 주변 지역에는 항상 풍성하게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심은 일월 성신과 천지신명의 베푸심이며, 이 땅과 이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돌보심이십니다.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무국이 큰 절을 하자 거의 동시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큰 절을 했다. 이어 무국은 일월 성신 및 천지신명 제신들의 이름과 그들의 놀라운 능력에 대하여 하나하나 들어 외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엔 점점 더 가락이 실렸고 거기 맞추어 신나는 장단이 뒤따랐다. 듣는 사람들의 흥이 점점 더 고조되었다. 무국은 계속해서 조상 중에서 위대한 인물과 그 치적에 대해 외기 시작했고, 이들의 영도하에 긴봄말 일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번영하는 민족으로 살아올 수 있었는지를 주요 에피소드를 들어 엮어내려갔다. 사람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추임새를 넣고 노랫가락을 받으며 덩실덩실 몸을 움직여 장단을 타기 시작했다. 갑자기 무극의 가락 섞인 소리가 끊겼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주목했다. 시선이 충분히 집중되자 무국은 손을 들어 관중들 제일 앞쪽에서 바라보고 있던 동명왕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높여 동명왕의 치적을 지하하며 부여국으로 거듭난 이래 먹고 살 것이 더 풍성해지고 외부 침입을 쉽게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탁월한 지도력 덕분이라고 했다. 약간 어리둥절해 있는 분위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돌았다. 영구 의뢰 때 왕에 대해 언급하는 일은 지금까지 예가 없었기 때문이다. 왕은 기본적으로 외지에서 온 사람이며 자기들을 지켜주긴 하지만 위대한 조상신의 보살핌 아래 살아가는 자기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여 사람들이다. 그런 그들의 반응을 의식했는지 못했는지 대사제 무극은 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또 손을 들어 이전 김본말 족장의 아들들 쪽을 가리키면서 동명왕이 그들과 함께 진숲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훌륭한 무쇠터를 거의 다 지었다고, 이는 왕의 무한한 포용력과 탁월한 지도력 때문이라고 또렷한 소리로 밝혀주었다. 그리고 내일 날이 밝으면 원하는 사람은 모두 그 진숲 무쇠터를 가볼 수 있으니 오늘 밤은 모두 신나게 먹고 마시며 이 영광된 나라에서의 삶에 감사를 드리자고 이끌었다. 이전 족장의 가족이 왕과 함께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공식화되는 자리였다. 사람들은 기뻐하는 기색이 완연했다. 거기에 누구나 무쇠터에 가볼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소리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제단 앞에 나서서 이렇게 든든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데 대한 감사를 표하는 노랫가락을 뽑았다. 영고 첫날의 노래판은 보름달로 향해가는 반달이 중천에 떠오를 무렵까지 이어졌다. 제19화 무쇠터에서 생긴 일. 다음날 새벽 해가 채 뜨기도 전부터 부예는 진숲의 무쇠터 공사장으로 향했다. 가람다리, 기수, 그리고 힘 좀 쓰고 일 잘하는 다른 사람 5명 모두 8인 동행이었다. 어제 대사제 무국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무쇠터를 보러 올 텐데 그 전에 공사장을 잘 정리해서 보기 좋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대부분 어젯밤 자정이 넘도록 고인돌터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하고 춤추며 연구축제를 즐겼던 까닭에 마을이 다 빠져나오도록 움직이는 기척 없이 고요했다. 무쇠터를 500보 정도 앞둔 지점에 이르자 가람다리가 쉿 하며 한 손을 들어 움직이지 말라는 신호를 냈다. 모두 말 움직임을 억제한 채 숨을 죽이고 숲의 나무들 넘어 무쇠터 쪽에 신경을 집중했다. 아주 미세하긴 하지만 무쇠터 쪽에서 희미한 빛과 함께 뭔가 부산함이 느껴졌다. 가람다리가 먼저 말에서 내려 그 말을 곁에 있는 나무에 묶고 소리를 내지 못하게 입막음을 한 뒤 아주 조용하고 민첩하게 무쇠터 쪽으로 걸음을 떼었다. 다른 7명도 똑같이 했다. 가람다리는 무쇠터를 바로 앞두고 옆으로 돌아 약간 높은 언덕으로 올라갔고 모두 따랐다. 거기서 무쇠터를 내려다본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무쇠터에는 군데군데 횃불이 밝혀져 있었고 10명 남짓한 사내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공들여 지어놓은 숯가마나 용광로의 밑부분 돌을 빼내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 용광로 입구 안쪽에 돌과 진흙, 지푸라기 섞은 것을 밀어넣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가 하면 이 무거운 원료들을 나르기 위해 설치한 나무 궤도를 파괴하고, 한마디로 그들은 무쇠터가 재기능을 할 수 없게끔, 그리고 사정을 잘 모르고 곁을 지나가는 이가 있다면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 중인 것 같았다. 부의 일행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무쇠터를 예의주시했다. 날이 밝아질 무렵 그 파괴자들은 이를 일단락 짓고 무쇠터 가운데 공터에 모였다. 그러자 가람다리는 전진 신호를 하는 동시에 허리에 찬 칼을 빼들고 번개처럼 언덕 아래로 달려 내려갔다. 부의 일행의 수가 좀 적긴 했지만 모두 무예가 출중한 사람들이었으며 칼을 갖고 있었다. 반면 상대는 밤새 고된 노동을 하고 난 뒤였으며 무기도 없는 상태였다.
이들을 완전히 제압하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들지 않았다. 어떤 자들이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추궁해도 이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줄줄이 포박하여 말에 태운 뒤 바로 동명왕의 궁으로 끌고 갔다. 근위병에게 상황을 얘기하자 편전 앞뜰로 안내되었고 거기서 그 현행범들을 무릎 꿇렸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시종장의 전갈을 받은 동명왕은 곧 나타났다. 곁에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호위무사 우람, 그리고 대신 우선도 있었다. 왕은 포박되어 무릎을 꿇고 있는 12명의 사내 가운데 유난히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는 한 사람을 유심히 바라봤다. 우람이 눈치를 채고 그 사내의 곁으로 가서 칼을 빼어 그의 턱을 들어올렸다. 그 얼굴을 확인한 왕은 표정이 굳어지더니 부의 일행에게 자세한 자초지종을 물었다. 다 듣고 나자 왕은 부예에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신속히 무쇠터로 가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안전하게 복원하라고 말하고는 대신 우선에게 궁에서도 동원할 수 있는 일꾼을 모두 보내주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우람에게 사내들을 모두 감방에 가두고 신원이 확인된 그 사내는 편전 안으로 끌고 오라고 하고는 앞서서 편전으로 들어갔다. 이른 아침에는 눈발이 좀 날리더니 해가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날씨는 쾌청해졌다. 궁의 편전에서 그 소동이 마무리된 지 2시쯤, 4시간쯤 후 정오가 막 지났을 무렵부터 늦은 아침 겸 점심을 먹고 난 부후 사람들이 무쇠터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진숲에서 가장 쇳돌이 많이 나는 곳에서 석회동굴로 이어지는 길로부터 그 앞을 흘러가는 물살 좋은 지천에 이르는 넓고 평평한 땅이 꿈에서도 본 적이 없을 정도의 멋진 무쇠터로 변신해 있었다. 쇳돌 언덕과 잿돌 동굴 앞은 숲이 모두 제거되어 언제라도 원료를 채취하기 좋은 상태로 다듬어져 있고 그 앞 한켠으로는 이미 쇳돌, 잿돌이 채취되고 나무도 벌채되어 잘 정리되어서 산더미처럼 수북이 쌓여 있었다. 숲 가장자리에는 수십 채의 숯가마가, 그 앞으로 개천 쪽에 가까운 공간에도 역시 20채는 되는 용광로가 정연하게 세워져 있었다. 숯가마, 석회석 동굴, 용광로, 그리고 가까운 계곡에 있는 제철 찌꺼기 매립지 사이로는 단단한 나무를 짜서 만든 좁은 궤도도 가로세로로 설치되어 있어 무거운 짐들을 수레에 실어 궤도 위를 굴려 수월하게 운반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 앞을 흐르는 작은 강변에는 나루터가 조성되어 배들도 나란히 대기하고 있었다. 못해도 3년은 걸릴 줄 알았는데 겨우 1년 남짓한 시간에 기대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대규모의 무쇠터가 거의 마무리 작업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뒤늦게 왕과 대사제의 일행이 도착했고 크게 기뻐하는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날 오후 큰 고인돌터에서 이틀째의 영구 의례가 열렸다. 보통은 이틀째부터는 대사제 무극이 하늘에 올리는 간단한 기도를 끝낸 후 모여든 사람 중에 각 지역을 대표할 만한 노래꾼이 차례로 고인돌 앞 반석 위에 올라 그 이전 해에 자기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노래로 풀어가며 신명을 이끄는 순서가 이어진다. 이런 노래판은 마치 경쟁 비슷하게 서로 잘하는 노래꾼을 세워 서로 자신의 마을을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연고 때는 조금 달라졌다. 무극은 간단하게 천신에게 올리는 기도를 끝낸 뒤 부예를 가리키며 그가 얼마나 엄청난 위업을 이루었는지 노래에 실어 소상히 전달하고 이제는 천하제일의 무쇠터까지 갖추어 대부여국의 앞날이 더욱더 창대해지리라는 축원을 진심 기쁨을 담아 노래로 풀었다. 그에 따라 사람들의 흥이 다른 때보다 한층 빨리 고조되어 함께 힘찬 노래와 춤으로 화답했다. 그 기쁨과 흥은 무극의 차례가 끝난 후에도 계속되었다. 각 마을 대표 노래꾼들 역시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르게 자기 마을 자랑을 한 끝에 이 위대한 부여의 일원으로 더욱 번창해질 마을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과 같은 내용도 담았다. 그렇게 행복 에너지가 넘치는 연고 의례가 진행되는 동안 우람이 이끄는 왕실의 무사들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한 가지 일을 처리하고 있었다. 연고 의례에 참석하지 않고 안나루 마을 정착촌, 자신들의 본가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던 이토루와 치토루를 급습, 체포해서 솔꽃가람 넘어 원래의 안나루 마을 터로 추방한 것이다. 그날 아침 동명왕이 알아본 자는 안나루 마을 출신으로
치토르의 오른팔 같은 부하였다. 왕은 그를 추궁해서 그 방해 공작의 배우가 치토르라는 것을 알아냈고 고심 끝에 치토르와 함께 이토르까지 추방해야겠다고 결단 내린 것이다. 왕은 이들이 부여 북부의 이민족 세력과 결탁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왕은 그 형제에게 이보다 더 심한 처벌을 내릴 수는 없었다. 결국 왕은 그들이 나쁜 뜻을 품지 못하도록 솔꽃가람을 사이에 두고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정리했다. 제20화 부여국과의 작별과 새로운 출발. 드디어 부예가 새로운 터전으로 떠나는 날이 왔다. 때는 가을로 접어드는 입추, 양력 8월 초 절기였다. 공사장은 석 달쯤 전인 입하 무렵 양력 5월 초에 완공되었고, 완공되는 즉시 동명왕은 부예가 깜짝 놀랄 정도의 큰 돈으로 포상해 주었다. 부예는 그 돈을 받자마자 톱너른 가람, 두만강 하구, 그가 점찍어 놓았던 장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새로운 터전을 닦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직선거리로는 불과 몇백 리 떨어진 곳이지만 긴 흰맷줄기, 장백산맥을 돌아 배로 5천리 넘게 가야 하는 쉽지 않은 길이었다. 하지만 부예와 그를 돕는 일행은 지칠 줄 몰랐다. 원주민들에게 철제 농기구와 무기, 그리고 부여국에서 많이 나는 금은보화를 나누어 주어 환심을 사면서 톱너른 가람 상류 일대를 샅샅이 탐색한 결과 드디어 좋은 곳을 발견했다. 그것은 큰 지천이 톱너른 가람으로 흘러드는 합류 지점에 위치한 비옥한 땅, 현재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투만시 일대와 그 배후의 삼림지대였다. 아직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지 않은 곳이어서 그 지천에는 이름조차 붙어있지 않았다. 그 주변의 땅을 톱너른 가람 하구의 원주민 부족으로부터 매입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서 삼림을 개척하고 가옥과 밭을 만들어 정착촌을 일구어갔다. 어느 정도 살만한 여건이 조성되자 부예는 서둘러서 부후 진순마을 입구에 임시 거처에 사는 이집마을 사람들을 모두 이주시킬 날을 잡았다. 밀과 보리의 씨앗을 뿌리기 전에 이주해야 그 다음에 먹고 살 식량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터전은 부후보다 남쪽에 있었고 바다에 가까웠기 때문에 훨씬 온화한 기후였고 땅도 아주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될 것 같았다. 정착촌에서 조금 거슬러 올라간 곳에 새로운 가야를 짓고 철을 생산해서 백기를 따라 판매하려는 계획이었다. 동명왕은 제철장에서 일을 시키던 노예들 중에서도 원하는 자가 있으면 부예의 새로운 터전으로 함께 떠나도 좋다고, 그렇게 할 사람들은 자유민인 하호로 신분을 격상시켜주겠다고 했다. 부예는 진숲 무쇠터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괜찮다는 입장이었다. 노예들은 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외부 이민족으로서 침략해 들어왔다가 포로로 잡힌 자들이었지만 바탕은 순박한 농민들인지라 부예와 함께 일하면서 곧 화목하게 어울려 일했었다. 따라서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어 부예를 따라 새로운 땅으로 갈 수 있다고 하자 모두 환호하며 부예의 무리에 합류했다. 그렇게 해서 출발하는 날에는 새로운 터전을 향해 떠나는 사람들의 수가 150명이 넘게 되었다. 부예는 새로운 출발에 잔뜩 부풀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동안 부후에서 정들었던 사람들과의 이별도 아쉬웠다. 특히 호예 삼촌과는 그 전날 밤 단둘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다. 호예 삼촌은 더 많이 울었다. 왠지 몰라도 이렇게 헤어지면 다시 만나기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다. 호예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양부 한소가 부예와의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미도와 혼인까지 시켰지만 부후와 톱너른 가람 지천의 새로운 정착촌을 잇는 교류는 실현되지 못했다. 그로부터 몇십 년 동안 이전보다 한층 더 소란스러운 세월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날씨는 점점 더 추워졌고 화산과 지진 등 자연재해는 점점 더 빈발했다. 중앙아시아에서 북아시아에 이르는 평원지대에는 좀 더 살만한 곳을 찾아 이동하는 사람들의 말발굽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철기 제작인인 이들은 그렇게 움직이면서 아직 철기가 보급되지 않으며 좀 더 식량 사정이 나은 지역을 끊임없이 공략했다. 새로운 침략자들은 기존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보탬이 될 자원들을 가차없이 빼앗아 챙기는 동시에 패배자인 원주민들을 무쇠 만들기를 포함해 고된 노역으로 내몰았다. 그 와중에 부여국의 국경은 흔들림 없이 튼튼하게 지켜졌다. 부예가 지어주고 떠난 진순 무쇠터에서 당대 어느 곳에서 만들어진 것보다 품질이 뛰어난 철이 다량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생산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부여인들의 집에 구비되어 있던 무기들이 나날이 업그레이드 되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가벼운 철판 조각으로 이어 만든 갑옷들도 다 갖추고 있었다. 이웃 부족이나 국가에서는 갑옷, 즉 전투에서의 보호장구란 가죽으로 만든 것이 고작이었을 때의 일이다. 부여국은 그렇게 풍부한 좋은 철로 자신들의 방어력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 소국들 중에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만 골라 좋은 값에 팔기도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외교적 유대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엄청난 돈을 벌었다. 하지만 부여국의 통제력은 넓고 긴 겁미비한 가람 아무르강의 끝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이 수역을 장악하고 있던 종족들은 더욱 호전적이 되어 부여국 사람들이 동쪽 바다로 나가는 길을 막았다. 톱너른 가람, 두만강 하구에서 약 200리 정도 올라가 큰 지천이 톱너른 가람과 합류하는 곳, 지금의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투만시 일대에 새로 정착한 부예와 그 일행 역시 처음 3, 40년 동안은 정신없는 세월을 지내야 했다. 흰머리 한매, 백두산에서 끊임없이 소소한 분화가 이어져 유황바람과 함께 재가 날아왔으며 주변의 수역을 장악하고 있던 원주민 집단이 더 공격적이 되어 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그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엄청 노력해서 새로 지은 무쇠터와 그 밑의 정착촌을 중심으로 생활 기반을 착착 다져나갔다. 그들의 무쇠터는 부여국 진순마을의 것보다는 규모가 작았지만 한번 지어본 경험이 있었던 만큼 훨씬 효율적인 시설로 완성되었다. 놀랍게도 조개무지에서 퍼온 조개조각들은 쇳돌에 섞어 용광로에 가열하니 훨씬 더 탄력있고 순도 높은 철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원래 계획처럼 그 철을 부여국까지 가져다가 팔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당시 양질의 철은 어디 가나 환영받는 세상이었다. 자신들도 충분히 쓰고 인근의 다른 마을들 그리고 톱나른 가람 하구에서 남북으로 가는 백길로 이어지는 길로 가까운 곳의 마을들에 팔아 상당한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 사람들은 새로운 가야 옆을 흐르는 지천을 가야가람, 현재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소재 가야강이라고 부르고 부예의 마을을 가라가야, 현재 투먼시 일대라고 불렀다. 가라가야는 하루에 톱나른 가람 하구 주민들을 포함해 이웃 집단과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그 힘든 세월을 비교적 평안하게 크게 부족함 없이 보낼 수 있었다. 가라가야에서 생산되는 철은 양이 많지 않았지만 가장 좋은 철로 소문난 부여국 철보다 더 품질이 뛰어나서 아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걸 구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몇십 년간 소동을 일으키던 흰머리 한매 쪽에서는 점차 화산과 지진이 잦아들어 태평한 세월이 지속됐다. 부여국에서는 동명왕이 죽고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이 대를 이어갔다. 그러는 동안에도 부여국은 흔들림 없이 동아시아 최강자로서 번영의 세월을 구가했다. 가라가야 역시 부예의 가문을 중심으로 점점 더 견실한 토국으로 성장해갔다. 그렇게 해서 세월은 또 한 200년 흘러갔다.